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욱 코치님과 함께 최영수 여선동 준자강팀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준자강 경기에서 실수를 줄이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해야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중 아쉬웠던 플레이와 조금씩 좋아진 플레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히 공격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언더클리어로 실점에 빌미를 제공합니다. 네트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플레이로 상대 선수들이 압박에서 벗어나옵니다. 그냥 띄워주는 수비로는 공격으로 전환하기 힘듭니다. 동욱 코치님이 드라이브를 치면 라켓을 들고 맞받아칠 준비를 합니다. 동욱 코치님과 저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빨리 코트 가운데를 메꿔줘야 합니다. 깔끔한 커트 이후 완벽한 스매싱으로 마무리합니다. 동호 코치님의 커트 수비에 바로 네트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공격 전환에 성공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매싱의 강도를 조절하며 수비하는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이번에도 동호코치님의 드라이브에 반대 코트를 잘 메꿔줬습니다. 지금까지의 몰빵 경험으로 계약선 수비 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뒤에서 기가 막히게 상대 압박에서 풀어나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띄워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위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하며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트 앞으로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한 움직임으로 실점의 빈미를 제공합니다. 네트 앞에서는 더 민첩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타이밍을 늦춰 네트에서의 주도권도 빼앗깁니다. 뒤에서 나름 잘 살아나왔지만 공격권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합니다. 네트 위로 뛰지 않게 공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동호 코치님의 드라이브 이후에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요. 스매싱 이후 다음 동작이 나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커트 수비를 하고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집중력이 돋보였던 플레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준자강 경기에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수비, 스매싱 코스 등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